Yeah.
것이여 온유한 자 복인다니 땅을 비로 으로 받겠네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리 저희 때에 부를 것이여 금유리 여행은 자는 금유리 여행 받겠네 마음이 창변한 자는 허당임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던 자 천국이 저리 것이라 두 손 덥니다 내게 앞을 벌린 동안 비밀을 잃고
혼자 나의 모든 것과 나를 위해 당하셨네. 바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 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힘보다 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로 사사건건이 더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생활이 피곤하기도 하고 피폐해져서 적막감이 도는 그 인생의 고독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과 형제의 축복 속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성장했는데 중년에 들어와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실패 앞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현장을 우리는 때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에게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축복받지 못하고 형제한테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늘 비참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년에 와서 인생 역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자수성가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었고 이 사람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창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한글에는 대단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다시 말해서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 몸에서 어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태어난 이 아들은 입다는 이제 그 남자의 집에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적인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그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구박받고 한 집안에서 본처 아들들한테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 내쫓겼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도비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잡류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잡류. 잡류들과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잡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 하류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잡류들이 모이는 돛비라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 마치 인간 쓰레기처럼 황토밭에 뒹굴은 쓰레기더미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인생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잡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에 보면 길랏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장관이란 말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은 입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나를 지도자 삼겠다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탈까요?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고 출생의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저 입다란 자는 기생의 아들이다. 이런 늘 뒤에 이 사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늘 이러한 이름에 따라다녔던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길랏 장로들이 하면 장로가 어떠냐면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추대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들은 한때는 입다를 미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은 존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추앙을 합니다. 칭송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보게 되면 6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사람은 전쟁 때마다 다 이기고 가장 존경받는 유대 역사인 길이 남는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잡류들과 휩쓸려 살면서도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이 사람은 하루 인생으로 전락했음에도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비록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환경에서 힘들고 세상 속에 내가 섞여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입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 돌아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캄캄합니다.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입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결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환경은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지만 내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시대는 흘러서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이 입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를 향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입에서 입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장에는 성경 전체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아가 소개되고 있고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전부 이 사람 이름이 믿음장 11장의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입다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전거되는 소리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전해질까요? 다시 사사기로 오게 되면 사사기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입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기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 입에서는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늘 하나님 이름이 늘 하나님 이야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무엇을 소망 삼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영원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이 내가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늘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암탉은 부활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내게도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앗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씨라 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씨는 땅에 심어놓으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싹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입다와 같은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각 시대에 크게 들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입다와 똑같은 가장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과감하게 다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처럼 전부 다 지도자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누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가면은 구약에 소개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요셉은 큰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세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돈을 주고 일단 그 노예를 사게 되면 상품입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죽인다 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처음 가본 낯선 이국 땅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는 어느 집으로 노예로 갔느냐 면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왕 바로 2인자로 할 수 있는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12대장 보디발이란 말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12대장은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왕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2인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준수한 자요 용모가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미소년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두고 있는 이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저 보디발의 아내 유혹 한마디만 한 번만 들어주면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애굽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여자의 눈에만 들기만 하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도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절해버립니다. 이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던 어느 날 애굽 본토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관원장은 장관을 말합니다. 애굽 본토의 장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나?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본인이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 두 사람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석방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던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강주는 내 머리에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했더니 당신 사흘 안에 죽습니다. 정확한 요셉의 꿈을 해몽한 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신하들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갔을 때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한 대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했더니 바로왕이 그걸 불러오라 말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바로왕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해몽해 준 것으로 인해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사람, 그런 요셉입니다. 세상에 내게 오는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항상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믿음을 가졌던 그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술 맡은 관장, 뚜껑 관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시려고 그곳에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이 두 사람 못 만났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이 사람 국무총리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서 합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어떤 유혹이 딸지라도 그 유혹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던 그가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잘 살아보려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떠나간 그런 모압에 가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요, 작은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 성경은 말씀보다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만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봐야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첫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더구나 홀로 된 여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는 만약에 베들레헴을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그곳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모압 땅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에 어쩌면 자유를 얻기 위하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늘 이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루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온 그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남의 보리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그것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 룻 며느리를 재혼을 시키려고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후손이 다윗입니다. 왕족 가문이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룻의 이 믿음은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내리면 비 안 맞습니까? 비 맞습니다. 질병이 오면 질병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저주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고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입다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룻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입다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고 다니엘까지 네 친구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빌론이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때에 이 네 사람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가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아무 대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섬기는 신을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위대한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 환경이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철저하게 요동치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불 속에 던져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입에서 고백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네 번째 뛰어들어가는 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 천사를 그곳에 들여보내셔서 세 사람의 불 속에 걸어다녀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말하기를 바빌론 도에서 도 높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높여주세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내 신앙 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더 높여버립니다. 이 과정이 거쳐진가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절 한 번만 안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끌려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고 그가 나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시대와 다리 왕 시대에 더욱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여기 다리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꿔졌습니다. 그럼 사람도 밑에 신하도 바꿔져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바꿔지고 다리 왕 시대 때나 고레스 왕 시대 때나 이 사람은 항상 형통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늘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누가 뭐라든 우리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흔들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룻처럼,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느고처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찾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견뎌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택할 때 어디서 택할까요? 화려한 곳에 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고난의 풀무, 풀무는 불 속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 속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네가 믿음을 지키는지 보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따라하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주목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뭘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꽃을 백합화로 상징하지요. 우리는 백합화 성도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가시나무 밭에 있어요. 이 가시나무 밭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꽃이 찔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세상 수많은 가시 속에 넌 한떨기 백합화처럼 피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사방 가시가 찌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 질병의 가시, 사람이 쏘는 가시, 별별 가시가 다 찌릅니다. 그런 중에도 이 백합화 향기는 진동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 향기 진동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아 부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온전케 해주십니다.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들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세찬 비바람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배가 파도로 나가려면 파도와 싸움에서 나가야 됩니다. 부딪힙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세파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찬 파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헤치고 나가는 자가 우리가 5대왕 6대주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